두산이 영국의 지게차 판매 렌탈 업체인 러시리프트를 인수했습니다. 두산의 산업차량 사업부는 영국의 지게차 종합관리 전문 업체 러시리프트를 지난달 27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가는 약 400에서 5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러시리프트는 1980년에 설립돼 지게차 대여부터 부품 판매, 중고 지게차 매매, 지게차 정비 등 지게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4,500대 규모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500억, 영업이익 58억 원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러시리프트의 폭넓은 사업망을 활용해 유럽과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